네, 안녕하세요. 금나토입니다. 방금 예전에 말이죠. 저도 이런 말을 좀 듣고 자랐단 말이에요. 썸네일, 의대 가면 여자가 줄 선다. 혹은 의대 가면 연애하기 쉽다. 이런 말 들었단 말이죠. 이 남중 남고시는 이게 먹혀요. 이게 먹힐 정도로 연애에 대한 갈망이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아시죠? 사실 이 말은 학벌주의에서 비롯한 말이겠죠? 학벌이 좋으면 여자가 따라온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사실 이거는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해라 해라 하다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때 하는 이런 말이에요. 또 뭐 이야기 나오죠. 뭐 내 아는 친구 중에 의대생이나 의사가 있는데 걔네 여자를 혹은 남자를 골라 만난다더라 이런 말을 한단 말이야.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그래가지고 이걸 우리는 또 철석같이 믿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 그래 나는 언젠가 미녀를 만날 거야 혹은 나는 언젠가 미남을 만날 거야 이렇게 해서 공부 열심히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생각했을 때는 이 공부만큼 어려운 게 연애를 하는 게 아닐까. 사실 의대 가면 연애가 쉬움? 이건 선생님들의 드립에 가깝습니다. 리얼로 학교 선생님이 그냥 아 오늘도 학교 선생님이 드립 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매력이 중요합니다. 매력에는 많은 게 포함되어 있죠. 유머도 있고 얼굴도 있고 키도 있고 얼굴도 있고 키도 있고 얼굴도 있고 키도 있잖아요. 돈도 있고 제가 좀 많이 말한 것들이 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연애라는 거는 내가 어떤 타이틀을 가져가지고 따라온다 이런 거는 조금 뭐 희귀한 타이틀이면 그럴 수 있는데 흔한 타이틀이라면 안 된다. 그리고 얼굴과 키나 돈이나 유머나 이런 매력이라는 거가 뒷받침 되는 게 아니라 매력이라는 게 사실 주된 요소입니다. 질질 짜지 말고 울지 말고 이야기해 보라고요? 아니 내 변명이 아니고 한번 들어봐요. 일단 딱 20살이 됐어. 대학을 입성을 합니다. 입학을 해요. 빰빰빰빰 입학을 해요. 파라다이스냐? 노노. 이미 까일 대로 까이고 완성될 대로 완성된 이 선배님들이 이미 경험치가 충만된 학교 선배님들 같은 과 선배님들이 질비에 있습니다. 나보다 더 좋은 스펙, 학년이 높은 거겠죠? 나보다 더 좋은 스펙, 그리고 더 좋은 경험이 쌓인 선배님들이 호시탐탐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이미 우리가 올 때부터 이러고 있어. 망원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 같은 신입생들은 어리바리시야. 하다가 뺏기고 하다가 연애 못하고 이런 식이겠죠. 물론 잘생긴 분들은 여자 선배님들이 대시도 한다고 하지만 내 이야기 아니었어요. 선배들도 사실 같은 과고 경험이 더 많고 그러다 보니까 나 같은 어리바리는 잘 눈에 안 띕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학년이 올라갔을 때 인기가 많냐? 또 그건 또 아니더라고. 내가 학년이 올라가면은 후배들은 또 후배들끼리 사귑니다. 아주 본 애들끼리 사귀어요. 결론은 뭐다? 사람이 매력이 있으면 된다 라는 거죠. 아니 형 그러면은 다른 과 학생들이 매달리진 않더라도 내가 어필을 하면은 조금 좋게 봐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림도 없어. 인생이라는 거는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매력이 넘쳐. 소위 말하는 매력이 넘쳐. 근데 학벌도 좋아. 그러면 와 공부도 잘해? 이렇게 되는 건데 매력이 좀 많이 떨어져. 근데 학벌은 좋아. 그러면은 와 공부는 잘했네. 이제 어감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팅 가면 이런 말을 들으면은 좀 망한 거예요. 와 공부 잘하게 생겼습니다. 와 진짜 공부 잘하게 생겼어요. 이 말을 들으면은 제가 정말 많이 듣는 말이었는데 이 말을 들으면은 처음에는 몰랐을 땐 기분이 좋았어. 근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는 형이 그러더라고. 좋은 말 아니래. 결론은 줄 안 선다. 이건 제가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어. 우리가 줄 서야 된다. 어디에? 문과 친구들에게 소개팅 순번에 우리 이렇게 고위 서 있고 커피 제공해드리고 친구야 미팅 좀 소개팅 좀 해줘 하거나 아니면은 뭐 많죠? 각 지역별에 있는 이 헌팅 술집 같은 데서 대기번호 줄 서 있거나 17번 손님 입장하세요. 아 네 두 명 이렇게 들어가거나 본인이 좀 열심히 살아야 돼요. 매력을 갖고자 않으면은 연애하기 힘들다 라는 게 이제 현실입니다. 울지 말고 이야기해보라고요. 이게 라이브 방송이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안녕.